3천만큼 사랑하는 4호사단 가족 여러분들,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자, 여러분들, 이글거리는 저 사후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불꽃남자 사후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포기는 김장 담글 때 배추 숫자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저희 두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Lady and gentlemen, this is great question. This is beautiful question. 여러분들께 오늘의 질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중 질문 하나를 선택하여 속 시원하게 팩트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정된 질문은요, 산성미를 맞으면 대머리가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국에 계신 천만 탈모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산성비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pH 농도가 5.6 이하인 걸 산성비라고 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외연 등 안 좋은 성분이 빗물에 녹으면 산성비가 되는데, 역시 생태계에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의 산도는 pH 3 이하입니다. 즉 산성비보다 그 샴푸가 더 산성이 강한 거죠. 도리어 산성비를 매일 맞는 사람보다 샴푸를 매일 하는 사람이 대머리가 될 확률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면요. 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보다는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생활 습관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단 산성비에 섞여 내리는 안 좋은 성분들이 두피에 계속 남아 있으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산성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깨끗하게 머리를 감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산성비 맞으면 대머리가 되나요? 팩트 체크는 오늘은 거짓입니다. 저희 영상은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댓글로 앞으로 계속 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궁금한 사항들을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성심성의껏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